중국의 상업, 금융, 문화 중심 도시 상하이. 이곳 상하이에서 한류 팬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영화제와 한국배우 200인 사진전이 동시에 열린 건데요. 중국에서 한국영화제가 열린 건 2014년 이후 무려 9년 만입니다. 중국의 한류 팬들은 기다려온 한국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배우의 모습을 사진으로나마 접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比较喜欢的演员是苏志燮，然后因为他演技非常好，然后长得也非常帅，然后比较喜欢他。在我很小的时候看过的第一部韩剧就是《对不起我爱你》。大概可能七八年前的时候，我去韩国出差的时候，在韩国看过一次《七号房的礼物》。 然后在那之后可能就好久没有看过韩国的电影。今天正好韩国文化院组织的这个电影节，然后趁这次机会，然后也想看一下这个《狩猎》这个电影，还有最感兴趣的是《与神同话》，也一直想看一下。 영화제 개막작인 이정재 감독의 한태는 5분도 안 돼 매진됐고 사진전에도 관람객 발길이 몰렸습니다. 기차로 약 2시간 거리인 장수성, 저장성에서도 찾아오는가 하면 대기 번호표를 들고 상영 2시간 전 도착해 기다리다 자리가 나지 않아 끝내 영화를 보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린 관객도 있을 정도죠. 코로나19 3년간 상하이 한국문화원은 정상 운영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 기간에도 한국 도서와 영화 등 한국 문화에 대한 한류 팬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위드 코로나가 시작하자마자 한국문화원은 영화진흥위원회, 콘텐츠진흥원과 손잡고 이번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관객이 더 즐겁게 영화를 볼 수 있게 팝콘과 추첨 행사를 준비하고 중국에 정식 개봉하지 않은 영화를 소개하기 위해 중국어 자막도 일일이 달았죠. 해외 영화제를 준비하는 배급사들이 이제 그 배급사들이 영화를 갖고 있으면 그 영화를 이제 해외 영화로 보내기 위해서 영문 자막 같은 경우는 만들어서 이제 영문 자막용을 제작을 해놓습니다. 근데 이 중문 자막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없기 때문에 꼭 중국인 분들에게는 이런 작품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다 하는 것들을 모아서 일부러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중국 내 우리 유학생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내빈 안내와 비품 정리 등을 도왔습니다. 지금 자체는 일상으로 다시 회복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단계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의미로 약간 영화관이라는 게 좀 약간 필수적인 게 아니라 좀 여유가 되고 좀 내가 좀 여력이 될 때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하고 즐길 수 있게끔 되는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특히 상해에 있는 지금 그러니까 상해에 살고 있는 저희들한테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의 거대 스트리밍 사이트 유쿠에서 한동안 볼 수 없었던 한국 드라마가 공개되는 등 중국에서 한국 문화 접근에 대한 제약이 서서히 풀리고 있는데요. 중국 내 우리 기관들도 이에 발맞춰 그동안 쌓아올린 우리 문화계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소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으니까 서로 간에 3년간 어떤 문화적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문화적 발전이 있었는지 서로 교류가 왕성하게, 짧은 기간 내에 왕성하게 이루어져서 문화 교류가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중국 기관과 협력하여 많은 문화 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